프로그램은 42-15 노던 블레바드 166가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효신장로교회 협찬입니다. 여러분들 과일을 잘 익은 과일 하나를 따서 우리가 소중히 생각할 때 그 과일 하나가 이렇게 탐스럽게 익기까지 햇빛, 땅에 있는 좋은 영양 말할 것도 없고 때로 그 과일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온갖 폭풍, 바람 그것 때문에 안 떨어지려고 더 가지가 굵어지게 되고 그 꼭지점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비바람, 폭풍이 불면 다 떨어질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더 든든히 견디게 되고 또 온갖 먼지 둘러싸인 나쁜 공기를 다 풍파가 없애줌으로 인해서 더 과수원은 깨끗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농부의 손길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사업을 행하고 가정을 꾸며가고 이 사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행할 때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수수께끼 냅니다. 아침에는 네 발로 다니다가 점심때는 두 발로 다니다가 저녁때는 몇 발이요? 네, 세 발로 다니는 짐승이 뭐냐 그러면 그 짐승 이름은? 답은 뭐예요? 사람이다. 처음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낮에 되면 두 발로 다니다가 저녁 때 되면 늙음악하게 되면 뭐래요? 지팡이 짚는다. 그래서 아니 저녁 때도 네 발이야. 왜 네 발입니까? 자식들 손잡고 가야지. 왜 지팡이 짚냐? 세 발로 다니든 네 발로 다니든 사람은 처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홀로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나를 견디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염려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럴 수 있고요. 자녀가 늙으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믿음 연약한 사람은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 다 그 해봤어, 다 그 있었던 일이야, 괜찮아, 일어나세요 하고 붙들어주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목사는 목회 향하는 거고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 이김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고 또 사업할 때 저는 가끔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 들어요. 참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못 도와줄 텐데 그런 일을 도와줬어요. 그 성도님이 저한테요 이런 도움 줬어요. 저런 도움 줬어요. 저도 은행의 어카운트에 돈이 좀 있긴 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 도와줄 돈 없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도님은 그냥 통장채 주면서 이거 나중에 이거 다야 나 이거 나중에 갚을 때 있으면 갚아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 목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임금의 칼날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다닙니다. 자기 몸뚱이 하나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는데 그 다윗 왕이 있는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사람이 누구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같이 마음을 모아 다윗도 원통한 사람이에요. 환난 당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다윗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꿀 속에서 이심 전심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서로 전하면서 사실 그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신앙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다 다윗의 중심에 있는 충신들이 되고 장수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만 잘 쓰면 장수입니까? 돈이 많으면 장수입니까? 그죠? 마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하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그들은 다 다윗 주변에서 왕국을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주의 사자를 위하는 마음, 서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드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만드는 그 뭔가 요인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10월, 11월 감사하는 마음 갖자. 그러면서 무슨 감사할까? 그 어떤 감사보다도 사람에 대한 감사, 고마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말할 것도 없지만 때로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낙심되고 쓰러지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을 도와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그 모든 사정을 들어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향한 감사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은 이러한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그들 가운데 다윗의 새 용사가 나와서 어쩌면 다윗 임금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힘들다 나 좀 목마르다 그러니까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다윗의 새 용사가 목마른 다윗에게 그냥 얼른 물을 떠다 드려야겠다 싶어서 적진 중에 있는 그 우물에 쳐들어가 가지고 물을 떠서 얼른 갖고 옵니다.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서 세상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했는데 당신들은 생명을 내놓고 물을 떠왔으니 이 물은 내가 마실 수 없다. 이거는 물이 아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를 위한 생명의 피다. 그래서 그 물을 성전에 갖다 이렇게 붓는 목마른데도 안 마시고 그 임금의 그 장군의 그 부하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사울 임금이 어떻게 하다 실수를 해서 이 소피를 보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시 자기 진영으로 갑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사울 주변에 있던 사울의 장수 아브넬이라는 장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 이놈 아브넬 네 죽은 네 주인 사울 임금을 잘 보좌해라. 너 그가 죽을 뻔했다. 이놈 네가 정말 네 임금을 잘 돌보는 사람이냐 하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 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그 소리 하는 다윗이나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래놓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줄 믿는다. 그런 축복의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은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당연하지만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협력하고 기도할 때 나오는 오늘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아 참 믿음의 형제들 아름다운 모습이요 형제 자매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고 있다. 나를 위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 여러분들 각자가 이번 감사의 계절에 내가 정말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함께하는 이 믿음을 가진 그분이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믿음의 동료들이든 함께 감사하는 마음 갖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는 역대상
이 11장에도 또 나옵니다.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다윗 임금되게 만든 용사들을 보면요, 11장에 사자를 때려잡은 용맹스러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치 창을 막대기에 다루듯이 앞길을 헤쳐나가는 장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 온 마음을 다하여 다윗을 힘껏 도와 나와 그를 왕으로 삼으니. 사실 다윗 임금의 왕조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힘을 모아 다윗을 왕으로 섬겼고 그 왕국을 이뤄나가는 모습인데 그 나오는 이름 가운데에 참 희한하게도 혈통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방 출신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가나안 일곱 족속에 원수와 같은 가나안 일곱 족속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온다는 겁니다. 11장 39절에 보면 암몬 사람 셀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41절에는 햇사람 우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46절에는 모압 사람 이드마, 무스바 사람 야시엘. 이들은요,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배경과 혈통이 다 다르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을 꾸려 나갔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방 족속은 암몬 족속은 다 진멸받아야 될 그러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지만 웬일인지 그들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나를 돕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배경 관계없이 혈통 관계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1863년 1월 1일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은 아브라함 링컨이 1800년대에 한 것이지만 사실 성경은 바울 사도의 글들을 보면 거기는 노예가 없습니다. 다 누구예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차별도 없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데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문구에 사인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이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일로 내 이름과 내 영혼이 역사의 길이 새겨질 텐데 서명했을 때에 만일 손이 떨리면 앞으로 이 서류를 본 사람들이 아마 대통령이 이 서명할 때에 주저하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서명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반대자들의 반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었지만은 다윗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다 만들기 위해서 흑인들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링컨이 7, 8년 전 대통령 되기 전 1855년 2월에 그는 변호사였어요. 특허를 맡은 논쟁 중에서 소송을 하는데 그 소송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링컨이 참여하는데 그 변호사들 가운데 반대편이든 같은 측이든 이 변호사들이 링컨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링컨을 보면서 허름한 행색에 발목까지도 내려오지 않는 짧은 바지를 입은 형편없는 촌사람 같은 링컨을 향해서 또 나무대기로 만든 어떤 그 우산을 들면서 그를 향해서 볼품없고 깡마른 꺽다리 촌놈이라고 비하를 하면서 또 스탠턴이라는 변호사는 왜 저 긴 팔 원숭이를 우리 측에 끌어들였느냐라고 공고연하게 아주 불만을 했답니다. 아마 링컨의 발이 길었던 모양이죠. 긴 팔을 가진 저 원숭이라 꽤 수염이 많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그렇게 뭐 미끈하게 생기진 않았죠.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링컨은 무식하고
무식하지요.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았으니까. 무식하고 거짓말, 어리광대, 고릴라 같은 인간이다. 고릴라를 보려면 동물원에 가지 말고 저 링컨을 바라봐라. 그런 말까지 하는 그 막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냥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자기를 향해서 그런 욕을 하던 스탠턴 링컨이 대통령 뒤에 있을 때 그는 같은 공화당 인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했다는 겁니다. 말이 되느냐라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당신을 욕하던 그 사람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가 물론 나에게 욕을 많이 했지만 그 사람 자체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국가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스탠튼 속에 들어있는 정직성, 진실성, 원칙성을 인정해서 그의 대통령의 직을 원만하게 잘 수행했고 그가 세상을 총 맞아 떠났을 때에 제일 아쉬운 사람, 제일 아까운 인물이 죽었다고 눈물 흘린 사람은 바로 스탠튼이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그의 기사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사람을 더 올라가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꼭 어떤 좋은 일만이 아닌 나를 반대하는 또는 내게 손가락질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사도되게 만든 내용들은 뭘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이후에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을 때에 뭔가 꼬여가고 뭔가 안 된다고 할 때에 자기 감옥에 있는 데까지 찾아와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대화해주는 그 인물들을 잊지 못한 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멀리 있는 이방 땅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자신의 목회에 자신의 삶에 잊어서는 안 될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언급해 가면서 이들을 좀 인정해 주고 받아주고 도와주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고 여러분들이 쓰기까지 끝까지 지원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함께해 준 그런 많은 신앙의 사람들 있을 줄 압니다.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니와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감사하면서 이런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이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 이런 이웃과 동료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과 감동은 싸움의 결론이 아니라 싸움의 결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크고 작은 기쁨의 영향을 미칠 때에 우리는 감동과 도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남에게는 아무런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향해 좀 더 섬기고 남을 향해 좀 더 수고하고 남을 향해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힘들 때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그 수많은 주옥 같은 교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명, 선교 이런 걸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16장 끝내면서 그는 자신을 자신되게 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 자기 혼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일부러 감옥에 들어와서 함께 있어준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들을 좀 인정해 주고 알아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있는 이름들을 가만히 성경학자들 보면 이 가운데는요 젊은 사람도 있어요. 노인도 있어요. 귀족도 있습니다. 종도 있습니다. 독신자도 있습니다. 부부도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 때는 배우지 못한 사람, 부자도 가난한 세도 다 섞여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불의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긴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목회에,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다 소용됐던 사람들이다. 그거를 잊지 않게 하려고 그는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최초로 언급한 사람, 바울이 처음으로 추천한 사람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를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보호자다, 얼마나 헌신적인 일꾼이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거든요, 베베가. 그러니까 혹시 그 당시에 있는 남녀평등 뭐 말할 수 없지요. 여자는 계산단 돼 있으니까요. 그럴 때에 혹시 이 여자가 교회 안에서 무시당할까 봐 그를 합당한 예절로 받아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앞장섰던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소개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바울 사도를 그를 위한 복음 전도의 일이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의 모습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난날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복음 선교를 이야기할 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져 계속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온갖 것,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의 교회들조차도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모습들. 바울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바울을 누가 바울 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결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긴 이력서는 아니지만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력은 깁니다. 어떤 영향 이름은 짧습니다. 그 영향이 아주 미미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아주 강력한 복음의 보조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네두는 아시아에서 익은 첫 열매라. 마리아는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라. 안드로니고는 먼저 그리스 안에 있던 자.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를 영접한 신앙의 내 선배다. 아벨레는 주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으로. 버시는 주 안에서 수고하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으로.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그리고 루포를 향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떨 것인가? 남을 향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남에게 어떤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지금의 모습이나 지금까지 나의 모든 과거의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되고 또 여기까지 왔듯이 나도 남은 나의 삶을 누군가를 위한 버팀목과 집행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떠오르고 고마움이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가끔 제가 소개하죠. 연단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시큼한 묵직한 연탄이 다 부서지는 하얀 재가 되기까지 툭 건드리면 그냥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 일생 동안 그 연탄은 아궁이에서 뜨거운 불을 내어서 집안을 데폈고 물을 데폈고 가정을 훈훈하게 만들고 사랑을 일으켰는데 너는 남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남을 위해 사랑을 지펴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남을 위해 희생해 본 적이 있느냐? 하얗게 머리 식기까지, 든든한 뼈가 무너지기까지 너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해보았느냐? 남을 죽기까지 사랑해보지 않았더라면, 헌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를 뜨겁게 데피지 않았더라면 너는 다 탄 연단체 발로 찰 자격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를 예수되게 만든 그것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따랐던 여인들의 눈물이었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겼다는 겁니다. 주님만 그런 거 아니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빚을 받고 또 빚을 주는 것인데 나 홀로의 인생은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가는 것인데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손길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나도 남을 위한 감사의 기도와 돕는 손길 되어서 이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감사가 이루어지는 감사의 계절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를 이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